대구 경북 지역 확산세가 꺾이면서 국내보다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가 더 위기입니다. 울산에서도 해외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방역의 무게중심이 국내에서 국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울산 29번 확진자는 남구거주 회사원인 30살 기혼 여성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4박 5일간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필리핀을 다녀온 남편도 확진 판정을 받아 울산 지역 확진자는 30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필리핀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40명 선입니다. 29번 확진자는 입국 일주일 뒤인 지난 11일부터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였고 닷새 뒤 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산 지역 드라이브스루가 확진자를 걸러낸 첫 사례이자 울산 확진자 중 첫 해외 감염 의심 사례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최소 일주일 잠복기 탓에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울산에 올 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기업체가 밀집한 도시지만 최근 해외를 다녀온 시민이나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이 몇 명인지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해외 여행 중이나 사업자 입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마 검역 절차를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명단을 저희 자치단체에 아마 줄 것으로 좀. 해외 감염 속도가 국내를 추월하면서 외국 선박이 드나드는 항만 검역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발열 체크를 강화하고 건강 상태 질문서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2월 1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311척과 5,522명에 대해 저희가 검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타나고. 신천지 교인 관리에서 집단 감염 예방을 지나 이제는 출입국 관리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